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금은시 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초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67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책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중요한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커뮤니티에 제가 글을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잘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금융시세 국제경제 보시면 네, 다시 비둘기된 파월 증시 유가 다시 다 뛰었다. 네. 그 다음에 금값 사상 최고고요. 그리고 예, 여러 가지 뭐 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금리 인하는 얘기를 했는데 당장은 아니다 그랬는데 과연 이 말이 진짜 찐카인지 예, 모르겠다는 얘기죠. 자기도 올려야 될지 내려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말입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얘기고요.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네. 지금 페이크 쓰고 있죠? 여러분들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해외 증시 보시면 자, 은행 앞으로 이슈가 어떻게 될지는 진짜 잘 보셔야 되고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예, 아주 거품이 심하죠? 그다음에 이제 다시 가치주 반도체냐 아니면 뭐 이거냐 지금 이렇게 또 재고 있습니다. 예, 항상 자본시장은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일어나니까요. 잘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미 증시 꽃이 다가오나 자서 좀 매도 엔비디아 이사 몇 명이 팔았대요 고점에서 2,400억 정도를 하여간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그런 나라니까 뭐 그래서 항상 내부자 거래가 일어나면 네, 이제 조정을 보이는 게 증시의 특성입니다. 미국 증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일본 애덜 마이너스 금리 이제 요거에 따른 이제 후폭풍이 이제 시작될 것 같고요.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될것 같고 예, 그래서. 되게 이제 위험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현재 선물 상황을 보시면 혼조세죠. 네, 혼조세입니다. 유럽은 혼조세이긴 한데 주로 약세로 이제 가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보실 게 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게 물가하고 고용입니다. 예, 물가 차트인데요. 지금 CPI.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70년대 상황과 상당히 유사할 것 같다. 예, 풀린 화폐 양도 장난이 아니고 지금 실질적인 물가에 대한 그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때 상황에 제가 지금 상정해 놓고 모든 걸 설명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 여기 보시면 1972년, 73년 초가 고점이었거든요. 1년 반 동안 빠졌습니다. 70%가 빠진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가가 이때가 이제 증시 고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폭등을 하면서 어떻게 된다? 그 당시에 니프티 50 그래서 무시무시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코카콜라, 맥도날드, IBM 뭐 등등등 해갖고 그래서 엄청난 폭등 위에 폭락이 일어났죠. 그래서 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제가 다섯 개의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계속 상승할 차트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점 찍어 보시고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올려드린 차트인데요. 이게 뭐냐면 코코아 차트입니다. 코코아 선물 차트. 이때가 1970년대고요. 지금 현재 폭등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누구랑 꼭 닮았죠? 예,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 물가가 장난이 아닌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 오를까요? 상품이 딱 하나입니다. 올라서 오르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 물가는 어마무시하게 작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물가 차트를 잘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다가 똑같죠? 예,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물론 어디서 멈출지는 몰라요.
이번 달에 멈출지 다음 달에 멈출지 아무도 모르고 자 이거랑 헷갈리죠 차트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코코아 차트, 두 번째가 엔비디아 차트. 자 그다음에 이때도 이제 물가가 잡히니까 이렇게 얘도 내려왔죠. 자 얘도 거품이 꺼지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금 차트입니다. 자, 금 차트는 지금 몇년 동안 횡보하다가 지금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상 최고치고요. 이게 선물 차트고, 좀 이따가는 현물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160달러. 네, 사상 최고치입니다. 살벌하죠? 소위 말해서 우리는 요거를 안전자산,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 다음에, 자, 여기 S&P 500 차트입니다. 요거는 제가 장마감 시황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예, 2000년 닷컴 버블과 그다음에 2022년 1월 달 고점을 연결한 여기 지금 딱 터치하고 있죠. 그래서 자, 이거는 중시니까 위험 자산이죠. 그래서 다이버전스 무식하게 생겼고 지금 폭락만 기다리고 있다. 그다음에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자, 못 가고 있죠. 그러면 보시면 자, 여기서 지금 고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갈 수도 있어요. 예, 보시면 과매수 구간에 있고요. 자, 주봉을 보시면 마찬가지 과매수 구간에 있고, 자, 꼬리 달고 있죠. 그다음에 월봉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섯 개 차트. 그러면 유동성 확대와 축소인데, 예, 일부 유동성. 지금 소위 말해서 대형주로 갈래던 돈들이 일시적으로 이쪽으로 몰렸다. 예, 현물 ETF 뭐 승인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인가. 이 모양도 똑같죠. 그래서 위험 자산. 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일한 안전자산이 뭐죠? 금입니다. 금.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인플레이션은 잡힐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식은 꺼질 것이고 금은 영원할 것이고 제가 예상한 대로 한 7천 달러 이상 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증시도 네, 소위 말해서 S&P 500 지수도 이제는 하락으로 갈 것이다. 지표들이 얘기하고 있고 비트코인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 다섯 개 차트 중에서 제가 요 그대로 순서대로 커뮤니티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양한 의견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현재 중소형주의 현실 폭락을 했고요. 반등 살짝 들어온 상태고 크게 상승 못하는 은행주 마찬가지입니다. KBWB 큰 상승 못하고 있죠. 이 그림하고 앞에 있는 그림들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KR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널뛰기 상황이다. 되게 조심하자. 그래서 중소형주 은행주는 완전히 빠그러진 상태에서 지금 마지막 하락을 남겨두고 있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한 겁니다. 애플 시작했죠? 네. 보이시나요?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고점 부근에 있고 구글도 하락하기 시작했고 아마존 고점 부근에 있고 자 엔비디아만 지금 계속 껄떡대고 있다. 자 그다음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를 고점을 찍었어요. 이제 시간에서 많이 못 올라가고 있고요. ARM 마찬가지 이렇게 상황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자 어떻게 봐야 되느냐? 대형주도 지금 완전히 뭐다? 예, 폭삭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 주식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을 정확하게 알고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상업용 부동산 이슈가 지금 만기가 돌아온 채권들이 엄청나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잘안 해요. 네, 겁나서 그런 건지. 그래서 지금 이쪽 서프라임은 주택, 예, MBS죠. 주택에 대한 CDO, 그다음에 여기는 CMBS, CLO.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올해 안으로 한번 폭삭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황들을 잘 체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채권이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게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지금 주식 시장은 쭉 올라갔다가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지금 널뛰기인데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큰 흐름으로는 내려가고 있다. 지금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권 투자에도 제가 조심하셔야 돼요. 무지하게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채권을 할 때가 아니고 일단은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그래서 10년물과 그다음에 S&P 500입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를 보면 자 내려오는 듯 하다가 다시 올렸고 지금 내려오는 듯 하다가 다시 올릴 가능성이 높죠.
간단합니다. 이치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빚을 내서 돈을 찍어서 유지해야 되는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위험 부담을 안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살짝 미친 거죠. 지금 골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골로 갈 놈들은 보내야죠. 이 정책금리입니다. 네. 아직 뭐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있죠. 자, 2년물 4.5 일단 멈췄죠. 자, 5년물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20년물 자, 멈춰 있고 요때랑 똑같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왜? 계속해서 국채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니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마찬가지 30년물 제가 집중적으로 보는 게 금리차죠. 자, 10년과 3개월 더 벌어지고 있죠. 더 벌어지고 있어. 그 파월이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자꾸 이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위험 자산 시장의 자산을 자꾸 묶어두려고 하는, 왜냐면 선거도 있고, 만약에 트럼프 형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돼요? 파월은 그냥 그날로 목까지 잘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깃장을 노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시장이 만약에 이걸 깨닫고 이게 폭증하는 순간 골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10년과 2년도 지금 좁힐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좁히다 내려오고. 이게 다 파월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되게 아주 위험한 짓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입에서 고운 소리가 안 나갑니다. 좋은 말이 안 나가요. 그래서 욕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급등하는 구간이 이제 곧 도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시장은 완전히 빠그러진다. 예, 완전히 폭삭하는. 그래서 파월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놓고 거짓말하고, 지금 대놓고 사기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자, 호주 달러입니다. 예, 달러 약세 일시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 코스피는 아직까지도 디커플 살짝 돼 있죠. 네, 다시 내려갈 걸로 보이고 있고, 달러 좀 약세 기조인데 아직도 100 넘고 있어요. 약세는 아니고 살짝 조정만 주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월이 또 불어붙였죠. 그래서 보시면 유럽발 위기는 온다. 오르든 내리든 반드시 오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달러 위안인데 이렇게 높으면 중국이 경제가 좋을 수가 없어요. 네.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물가도 높고 아주 미치고 팔딱 뛰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일본 애들이 예, 지금 뭔가 이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하는 겁니다. 보시면 예, 이렇게 확 내려오죠. 예, 그래서 달러엔이 내려오고 얘가 강세고 그다음에 이제 약세로 접어들면서 달러에 대한 영향을 주면서 국채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그럼 시장은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채권금리가 폭등하기 시작하면 시장은 어마뜨거라고 어떻게 된다? 예, 폭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영향도 상당하고요. 그러면 엔화가 강세로 갈 때 저번에도 이거 말씀을 드렸죠. 예, 여기 잠깐 좀 보시면 FXY 엔화 강세할 때 ETF인데 이런 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 왔죠. 다시 또 여기서 올라가다 또 제자리. 자, 쓰리 바닥이죠. 네, 이런 거는 진짜 뭐 보지도 않고 한번 해보는 거죠. 연습을. 네, 대단히 좋은. 네, 그래서 현재 62달러인데 네, 이제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얘는 내려온다. 그럼 어디까지 내려올 건데 딱 정해져 있어요. 얘네들은. 네, 먹기도 쉬워요. 여기 저점 한 80 정도가 이제 답이 되겠죠. 80, 여기 보시면 여기도 84, 여기 78, 75, 그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80 정도 보시고, 요거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본이, 예, 이렇게 되면 일본이 또 깔아앉겠죠. 예,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그래서 지금 쓰리봉에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니까 잘 보시고, 요것도 쓰리 바닥에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죠. 주봉인데.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네, 오늘 하루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굳이 뭐 일본 애들 거 안 해도 우리가 먹을 게 많죠. 그 다음에 구리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 뭐죠? 예, 침체 이슈입니다. 예, 더 이상 상승을 못해요. 경기가 호황일 때는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예, 이렇게.
근데 죽을 때는 이렇게 죽어요. 확실히 죽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은 경기 침체 이슈가 계속 나올 거예요. 또. 예, 지금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거와 레거시에서 떠드는 거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예, 흔들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유가 어때요? 네, 78불. 계속 안 떨어져요. 그래서 월 쇼크급으로 이게 진행이 된다면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자, 다우지수입니다. 의미 있는 네, 모습이 나왔어요. 일단 아, 여기가 이제 역사적 고점이고 이제 기준점이고요. 3월 5일 날 엄청난 음봉이 나왔는데 이틀 동안 이러고 있죠. 요 밑에 있는 선이 뭐죠? 51선입니다. 예, 38,244. 이거 붕괴되면요.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와요.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급하게 올라왔는데 이제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그다음에 RSI가 현재 51이죠. 와리가리합니다. 예, 요거. 그래서 요게 이제 조만간 톡 내려오면 예, 이제 궁극적으로 요런 흐름 보이시나요? 요거. 예. 요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주봉을 보시면 네, bearish. 예. 자, 완전히 장악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월봉 예, 하라미. 그래서 자, A파, B파 플랫 연장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네. 그래서 엄청난 다이버전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3대 주수가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빅스를 잘 보자. 현재 14.78. 자, 바닥이죠? 위로 튀기 시작하면요. 이거 폭락합니다. 예. 네,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S&P 500인데, 요. 여기도 보면 고점이죠? 네, 못 넘고 있죠. 지금 3일째 못 가고 있고요. 앞으로 이틀 더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보면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예, 여기를 향해서 갈 거고, RSI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주봉, 예, 지금, 네, 이렇게, 지금, 플랫 패턴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예, 이렇게, 트위저 탑, 예, 그 다음에 월봉, 예, 이렇게 스타 캔들. 어때요? 예, 완전 다이버전스의 폭락 준비, 예, 된 거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엄청난 상승 이후에, 예, 그 풀린 유동성 위에 상승. 뭔가, 조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죠. 계속해서 펌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누가 얘기했다? 파월이 그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스닥 100 선물도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캔들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RSI 70에서 내려오기 시작했고, 예, 월봉을 보시면 도치 캔들, 예, 떴죠? 그래서 A파, B파, 그 다음에 123.6%, 예, 플랫 파동 패턴에서 플랫 연장 패턴, 파동 그래서 또는 혹은 오파동 그래서 지금 끝에 와 있는 상황. 예, 진짜 조심해야 되는 예,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얘는 여기가 고점이죠. 3월 1일이 아, 여기가 고점인가요? 3월 4일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자, 여기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그래서 다음 주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근데 여기서 왜안 내려가냐? 자, 상승할 때도 상승하고 조정 주고 상승하고 조정 주고 상승하죠? 마찬가지 내려갈 때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하락, 조정,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고 앞으로 두 달, 세달 정도 지나면 확실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왜요? 지금은 유동성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 껄떡대는 이유는 유동성이 계속 공급돼서 그렇다. 자, 그 다음에 금은비죠. 금은비는 40까지 좀 보고 있고요. 자, 금 같은 경우는 이건 실물인데 예, 고점을 넘었죠. 2,157달러. 예, 역사적 고점을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실물 금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종이금도 조금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엄청난 이득이 나한테 올 것이다. 대비도 되고요. 예, 환난의 대비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하시면 될것 같고 은 같은 경우도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달러인데 아, 종이 은 같은 경우는 26달러나 혹은 30달러 돌파할 때 예, 보세요. 튀는 거 보면 살벌하죠. 자, 이런 거한 번씩은 먹어줘야죠. 네,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은은 예, 무시무시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
대비를 하시라고, 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주식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앞으로 커질 예정. 여기 앞에서 봤죠? 한번 이거. 네. 그와 같은 모습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S&P 500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스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다우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요거 다우가 먼저 무너지게 생겼어요.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유가 만만치 않죠? 유가도 잘 보시면서 그래서 구리나 그다음에 환율 쪽에 특히 일본의 환율 엔화를 잘 보셔야 되고 위안화는 힘들고 자, 유럽은 위기가 올것 같고 달러도 좀 점차 약세로 가고 있고 뭔가 좋지 않은 분위기들이 물씬 풍기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고 가장 큰 문제는 금리차다. 연준이 알고 있으면서 절대적으로 이거를 빨리 회복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유동성을 푸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딱한 가지죠.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그걸 모를까요? 다 알죠. 만약에 트럼프가 되는 순간, 파월은 날아가는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파월 한 얘기는 모두 파토. 그러면 정상화하기 위해서 아니면 트럼프가 증시를 분양하기 위해서 아니 뭐 여러 가지 또 액션이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전에 변동성이 무지하게 생길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시장에 계속해서 유동성이 공급되는 한 이게 급하게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보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블랙스완. 무식하게 파괴적인 일들이 진행이 돼버리면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애플 떨어지는 거 보고 그래서 간신히 지금 뭐 하나 갖고 엔비디아 하나 갖고 반도체 갖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보시고 이 고점에서 소위 말해서 엔비디아 이사들이 2,400억이나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사주를. 아무튼 대단합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중소형주 현실은 이렇고 은행주도 안 좋다. 그런데 증시는 계속 가는 것처럼 보인다. 다섯 개 차트. 자, 요거 비트코인, S&P 500, 금 차트, 엔비디아 차트, 그다음에 코코아 차트. 다섯 개 중에서 누가 가장 오래 갈까? 가장 앞으로 상승력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1970년대 물가 상승기, 이때 물가가 상승하면서 폭락했던 사례, 아주 중요한 사례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최대 변수는 물가와 고용이다. 아무리 우리 파월 행님께서 뻥카를 때리더라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속지 마시고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르죠, 이제. 파월 입이, 오도방정 떠는 바람에 어떻게 된다. 또, 한 번에 펌핑이 나올 수도 있는데, 증시유가 다 뛰었으니까, 아무튼 잘 봐야 되겠다.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요. 네. 투자는 개인 판단입니다. 어떻게 뭐 사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참고를 잘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연습 매매 이런 것들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좋아 보이면 한번 잘 연습해 보시기 바라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커피 후원 정말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 더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